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은 고사리를 꺾다가 발견한 신기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이전 고사리철이 되면 제주 전역에 고사리 채취시 꽁알 주워가지 마세요 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었어요. 꽁알 죽기는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제주 풍습 중 하나였는데요. 꽁알을 지나치게 많이 주워가서 꽁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꽁알 죽기를 금지하나 봐요. 이전엔 조금 한적한 곳에 가면 깃털에서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꽁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녔었는데 확실히 꽁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꽁알에 손을 대면 어미꽁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 알을 품지 않는다고 하니까 만져보고 싶어도 꾹 참아주세요. 그리고 봄철 풀숲에서 새가 푸드덕 날아오르면 그 근처에 알이나 새끼가 있다는 뜻이니까 지켜주시고요. 엄마 새가 먹이 주러 온 줄 알고 덤불 속에서 열심히 소리를 지르던 아기 새가 엄마가 아님을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무네요. 너무 귀엽죠?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엔 이렇게 작았는데 정말 금세 컸네요. 제가 열심히 고사리를 꺾는 봄철에 새들은 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얼른 알을 낳아서 키우느라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띠 골락지 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은 새도 있네요. 공기알처럼 작은 알은 처음 봤어요. 메추리알보다 더 작아요. 누구의 알일까요? 작은 생명체들이 여기저기에 살고 있어서 알 내딛기가 참 조심스러워졌어요.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고사리 밭에 사는 작은 생명들을 잘 지켜주세요. 오늘은 고사리철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신비한 장면 보여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